아침을 맞은 지온이네입니다. 웬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지온이 아빠. 일어나자마자 분주한 모습인데요. 냉장고에서 꺼내온 건 바로 닭가슴살. 오늘 아침 준비하는 건가요? 삶고 또 굽고 뭔가 대단한 요리가 완성될 것 같죠? 뭐 왔어? 밥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생각 없는 거야? 뭔데? 뭐야? 어? 아, 애들 요새 누워서 좀 주려고. 걔들? 응. 옛날 때 밥을 하나 했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밥을. 하면 할 줄 아는 거니까. 아니 삶고 굽는 걸 못 하는 게 뭐 있어? 왜 그 삶고 굽는 걸 나 한 번을 해주지 그랬어?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해줄까? 애들만 그렇게 해줘야 돼? 해줄게. 뭐 도와줄 거 없어? 나가 있는 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 그럼 지금 걔 주고 와도 되나? 진돌이 경비대장 계속 근무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하기 바란다. 진돌이가 뚫렸을 땐 너가 2차로 지원 지켜라. 마지막 모든 것이 뚫렸을 때 너가 보안을 담당해라. 그건 평소에 그렇게 뭐 소고기도 조금 남는 게 있으면은 진돌이랑 뭐 이렇게 해서 주는데 제가 데리고 온 생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막 이래. 손님, 머리 좀 깎아드릴까요? 옳지.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수훈아, 잘 잤어? 어? 준이 쓰고 싶어? 써볼까요? 아유 이뻐. 아유 이뻐. 이거 식당. 배고파. 친구도 밥 먹으러 가. 배고파. 오물오물 엄전.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듣는 거. 꾸꾸. 꿀꿀이 고기. 꿀꿀 코 잤네. 코 자고 있대요. 아빠. 꿀꿀이. 어떻게? 꿀꿀이 보고 싶어요? 네. 너 왜 이렇게 이런 표정을 짓냐? 이거 먹어봐. 엄마 갖고 올게. 꿀꿀이 갖고 올게요. 옳지. 옳지. 꿀꿀이 갖고 올게, 엄마가. 응. 아, 여보, 그 집, 어. 저 데크랑. 집 얘기만 나오네. 마음이 덜컹. 너무 지금 되게 싸해. 분위기가 썰렁해. 꽃 같은 거나, 여보, 뭐, 그런 좀 봄 느낌 나게.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저랑 걔들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다 보니까 지훈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데크를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네를 한번 만들어 주려고.
아빠의 세번 맞이 프로젝트 지온이를 위한 나무 그네 만들기. 지온이 아빠 파이팅. 근데 더 커. 엄마 갔다 올게요. 엄마 갔다 온대. 빠이빠이. 아니야? 엄마 알아? 가지 마. 응? 뭐?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빠랑 있어, 지훈아. 아빠랑? 응. 아, 고맙습니다. 응. 잘 갔다 와. 수고하세요. 응. 응. 안녕. 쉬어. 진짜 푹 쉴 거야, 이번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69화. 언제 이렇게 컸니? 엄지호, 이거 뭐야? 뭐야? 짜잔! 에이?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바로 입술이 이렇게 두껍지? 지은이가 처음 엄마 뱃속에서 에이 하고 나왔을 때야, 이게. 어이? 코 자고 있지? 이 누구야? 아이? 지훈아, 하비? 하비?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지훈이 안고 있네? 아기, 애기! 지훈이가 어이 이러고 있네? 제가 어릴 때 사진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찍어준 사람이 없어서. 태용 씨가 태어나 100일도 안 돼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서 어린 시절 사진이 많지 않은데요. 그 사진들 속에는 늘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시죠, 이거. 네가 그래서 그렇구나. 찍죠. 슬픈 얘기다. 아, 난 미쳤어. 아빠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꾸민 지온이의 성장 앨범. 탄생의 모습부터 성장해가는 소중한 순간들을 앨범에 담아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진들로 채워나갈까요? 지온이에게 예쁜 기억을 만들어주기에 찾은 이곳은 이국적 정취가 가득한 가평의 한마을. 전화, 여기 이제 길이 좋아진다. 어디서 지금 운이 볼까? 양한테 한번 가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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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카메라 좀 꺼내고. 뛰지 마. 뛰지 마. 참 뒤시네. 지훈아, 그 좋아? 지훈아, 뛰지 마. 아, 여기 좋다. 도망갈 데도 없고. 아이코.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아빠. 일어나. 아빠. 거봐, 지훈아. 자, 봐봐. 괜찮지? 괜찮지?
딸바보 포토그래퍼 아빠의 베스트 컷 기대해주세요. 이번엔 제법 숨내티가 나는 사랑이를 만나볼까요? 그래? 아! 그래? 이요? 그래 그래 시마스요. 가와이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가와이요 사랑 가와이요 가와이요 사랑 나타마가 이치고 바닥이잖아 고기가 줄대로 내려 합니다 고기가 줄대로 내려 이빨이야 줄대로 이빨이야 取らないでよ まだだよ さらそれ取ったら くるくるできなくなっちゃうよ 取らないで取らないで ちょっと取らないから 痛いの? なんで? じゃあママやろ え? さら終わり? じゃあ数えて3 せーので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스물. 스물. 오, 죽어야. 맛있어요? 이게죠. 아빠가 빨리 먹자. 알았어. 아빠가 줬어. 사랑, 元気 이빨이다네. 사랑, 元気 이빨이다네, 本当に 今日. 사장. 삐. 삐. 자, 이제 이겨. 삐. 삐 어디 가세요? 어디 갑니까? 오늘 어디 가냐고? 오늘은 음해 보러 가요. 음해. 고. 갑니다. 엄마는 일을 하러 가야 돼. 일을. 일. 오 시고도 하러 가야 돼.
이제는 엄마도 위로할 줄 아는 사랑이 정말 다 컸네요. 엄마 먹었어. 아 먹었어. 먹었다. 엄마 이거 먹을게. 응 먹을게. 먹고 싶어. 아이들을 그리고 먹고 잘했대. 아이들을 잘했다. 맛있어. 아, 제일 맛있는 데를 알고 있네. 하이샤 산 사기 맞다. 이때 나이가라 이카나이 있어요, 사람. 아, 하이샤 이거. 무시바 체크스요. 무시바 체크. 내가 한미국 기타가라. 그 윙윙 기아서 오빠가 あ、そう、ウィーンってやったから虫歯なくなっちゃったかな。だってさ、もう虫歯だよここ。だって、だってちょっとだけあるの。そう、ちょっとだけ穴開いてるから。そう、虫さん穴開いてるから。そう、サラ先生がサラの歯を守ってくれるんだよ。サラのところに虫がつかないようにお薬塗ってくれるんだって。 사람도 그걸 무시사는 코나이요. 이쪽 코나이요. 무시사는 기라이나 쿠세 PPT つけてくれるんだって。じゃあ今日たち待っててね。가자。아기와。천천히 아빠와는 처음으로 함께 온 치과. 너무 마이버가 마이버는 그거와 좀또 어린 사랑이에게는 두려움 그 자체였던 병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젓하게 진찰도 잘 받고 아빠 없이도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치과는 어떨까요? これ、おしゃ。すごいな。やばい。前まで穴開いてますよ。穴開いてますね。どんな感じなんですか？痛くないの？大丈夫。大丈夫。うん、まあ少しまたちっちゃい虫歯が。 さあ、じゃあここ虫歯菌いるけどさ、どうする？直す？気にする？気にする？お、すごい。すごいじゃん。偉いね。じゃあ虫歯菌ちょっと退治するよ。じゃあ虫歯菌ちょっと退治するよ。さあ、お。あ、上手だね。 お、上手じゃん。お、すごいね。すごい。すごいじゃん、サラちゃん。すごいね。ピカピカになってくるよ。お。うん。うん。ここがやっぱ間が詰まってるんですね。おしまい。あ、取れ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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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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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 어? 내기 다가라. 왜 나르네. 이야. 아이고. 야, 저기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어, 그거 집안 없고. 돌려, 돌려. 그렇지. 어? 나왔다. 많이 했던 돼지. 돼지. 하이, 돼지. 저는 좀 안 될까, 안 되는 거구나 싶어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애가 또 많이 커서 그런가 맨날 우리 와이프가 안고 같이 있었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처음이라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싶어서 저도 많이 기뻤죠. 이번엔 쌍둥이네로 가볼까요?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쌍둥이네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입니다. 사장님 이거 챙겨주실 거죠? 이거 저희 건데. 사장님 이거 빠뜨 그거 아닌데. 이거. 장난감. 네. 여보, 잘 있어요, 애기들? 잘 있어요. 잘 안 보채고? 서원아. 아, 아니야 누나 서울에서 치고 있지 아빠랑. 오빠 여기 짐이 거의 다 빠졌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짐 다 뺐어? 짐 이제 다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 괜찮아고 와. 씨 너무 아쉽다. 오빠 알겠어 이따 봐요.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며 많은 추억을 간직하게 된 곳. 아이들의 놀라운 성장의 순간을 마주했던 수많은 기억들이 남아있는 곳.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이곳에서. 이건주 씨. 이제는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갈 새 보금자리로 떠나려고 합니다. 새 집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곳이 바로 쌍둥이네의 새 보금자리. 어느새 텅 비었던 집안이 하나둘 채워져 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쌍둥이네의 새로운 러브하우스. 사실은 여기가 이제 제 와이프 고향이에요. 제가 이제 약간 전원 생활을 꿈꾸잖아요. 근데 이게 완벽한 전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2층인데 1층이 공동 로비로 비어 있어요. 또 제가 피해 안 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뭐 최상의 조건이다 생각합니다. 새 집에서의 시작하는 새로운 48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아. 서준아, 서은아, 이거 서준이 갖다 줄래? 아빠. 네. 이거. 뭐? 이거. 이게 뭐야? 카메라 같지? 뭐? 이거. 아. 아이 착해. 이거? 응. 네가 주. 서원아, 동생 하나만 더 갖다 줘. 어디가? 까까. 어디가? 까까. 이게 뭐야?
바지나 입고 가. 바지 입고 가라, 바지. 바지 입고 가라. 둘이 왜 이래?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바지 입어야지. 이거 아빠 갖다 드려. 이서진, 일로 와. 목이 뭐야? 사과지. 아빠 주세요. 이소연, 너 사과 줘. 아빠, 아. 사과, 아. 아. 아이, 장난하지 마. 아. 아이, 장난하지 마. 아빠, 아. 아. 이서준, 엉클 어디 있어? 엉클, 엉클. 거기 있어, 엉클? 응. 거기 없는데? 그 서준이 들어가 봐. 서준이 들어가 봐. 엉클 있나 없나? 빼라고? 아니야, 같이 놀아야지. 아니야, 같이 놀아. 너네 한 명 있으면 심심해. 아이, 같이 놀아, 이서준. 뭘 싫어? 아유, 성원이 착해가지고. 너, 이서준. 너 인생에서 형은 못 빼. 그래, 형. 형 있어야 재밌지. 그지? 형! 어, 형, 형 일로 오래. 서원아, 너 형이 서준이 들어오래. 따끔. 봐봐, 좋으면서. 봐봐, 좋으면서. 이거 봐, 형이 해주면 좋으면서 괜히 그래. 이서준, 일로 까꿍 해줘, 아빠. 일로 까꿍. 까꿍. 아니, 자. 둘이 놀아, 그러면. 둘이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문 닫고? 사실은 쌍둥이 키운 선배들이 아이들이 둘이 놀기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큰 보람을 느낀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저는 요즘 그걸 이제 서서히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둘이 싸울 때도 있지만 둘이 서로 보고 웃고 이럴 때 그건 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오빠 벌써 여보. 우리 애들 두 돌인 게 신기감 나? 안 나지. 안 나지.
우리 애기도 옛날 공주꾸 그때 진짜 기어다녔지 걷지도 못하고 어. 그때가 편해 지금이 편해. 아 뭐 모르겠어. 물고기 그려줘? 뭐야? 애들이랑 이제 한 살 하루 차이잖아. 아. 삼둥이가 그래 16일이죠 초대해서 수지에서 버스데이 파티를 같이 마음 같아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 애들 봐달라고 하면서 오빠 놀고 애들 살아요. 뽀뽀 배꼽 배꼽 어휴 배꼽 인사 어휴 잘했어요. 서한이도 배꼽 인사 안녕히 계세요. 옳지 어휴 잘했어. 서준이도 서준이 절을 안 해. 갈게요. 빠이빠이. 여보 잘 쉬다 와. 여보 새 집에서 48시간 화이팅. 한편 삼둥이네도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비행기 태워줘 비행기. 비행기. 엄마 세세. 이야. 비행기. 비행기. 민국이 비행기. 이거 뭐야? 이거 됐다. 이거 내가 안 태워. 안 태워도 뭐? 안 태워도 비행기? 아니, 안 태워. 응? 와, 고래다. 고래다, 고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살려줘. 괜히 잘할게요.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나 사랑해. 만세 사랑해. 또 뽀뽀. 우리 이제 팬티 입자. 만세가 벗어보는 거 일로 와봐. 아빠랑 같이 벗을까? 일로 와봐요. 다리를 빼야지. 그렇지. 그쪽도 빼야지. 이쪽을 이렇게 빼야지. 벗어야지. 그렇게 빼야지. 그렇지. 아 잘했다. 이쪽도 빼야지. 아 잘했다. 우와. 우와. 만세 잘했다. 자 이제 팬티 입는 거야. 만세가 입어봐요. 앉아서. 자 스스로 해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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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뀌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거 타면 안 되죠. 아, 그렇지. 이제 올려야지. 올려야지. 자, 이제 일어서서 입어야지. 아빠가. 아니야. 만세가 올려야 돼. 만세 스스로 해야 돼, 이제. 아빠랑 같이 할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만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만세 다 컸어요, 이제. 다 커서 만세 스스로 해야 돼. 오, 잘하네. 다 올렸네. 어이, 부추가. 안 보이게 가려야지. 올려야지. 그렇지.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만세야, 쉬마리 오면 쉬마리 오요 얘기해야 돼. 바지도 입어보자. 이거 아빠 그때 시장에서 산 거야. 만세 기억나? 네. 응? 자, 바지도 입어보는 거야. 앉아서. 아빠랑 같이 하면 안 돼. 그렇지. 어, 이제 옷도 잘 입네, 만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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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입었다. 이제 일어서서. 그렇지, 그렇지. 오, 만세가 입었다. 어, 만세가 바지 입었어 혼자서. 어, 어 예뻐. 어 예뻐. 아, 예뻐. 좋아? 어? 어디 갔지? 어? 대안이도 없어지고 민국이도 없어지고 만세도 없어졌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어? 어? 어?
바뀌어야지. 이게 되면 안 되죠. 아, 바뀌어야지. 이게 되면 안 되죠. 아, 쉬마리오, 쉬마리오, 예. 어? 야! 야! 너 기적이 나를 응가 하면 어떡해? 야, 기적이 안 했는데 응가하면 어떡해, 야. 야, 다리 오지 마. 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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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일로 와, 야. 야, 뭉개 뭐, 뭉개 좀 빨리 나와, 기적이 안 했는데. 일로 와. 야. 일로 와, 빨리 와, 오시게. 일로 와, 빨리 와, 오시게. 일로 와. 이거 어떡해. 만세야, 응가 말이 오면 응가 말렸다고 얘기해야 돼, 알았어요? 똥이, 아, 죽겠다. 야. CS. 잘했어. 일로. 닦아야지, 일로. 일로. 잠깐만, 일로 봐. 해줄게. 똥 묻었어? 똥 묻었어. 그럼 똥 묻지, 그럼. 아이고. 만세야. 쉬뿐만 아니라 응가할 때도 응가 말이에요 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응가 말이에요. 그렇지. 응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맘마 먹자. 맘마 먹자. 일로 와. 안녕하세요. 이거. 아. 어, 대안이가 하세요. 자, 일로 와, 맘마 먹자. 자, 일로 와, 맘마 먹자. 자, 일로 와, 맘마 먹자. 맘마, 앉으세요. 자, 이제 앉아야지. 먹은 거예요? 케이크만 먹어요, 아빠. 응? 케이크? 케이크, 아, 아침부터 무슨 케이크야? 아침부터 무슨 케이크야? 어? 콘플레이크보다 더 맛있는 거 줄게요. 이게 뭐야? 요구르트예요. 요구르트 먹은 거지. 바나나. 바나나 줄게, 바나나. 바나나 요구르트. 아빠 잠시만요.
오늘도 잘 먹는 우리 삼둥이들. 이렇게 잘 먹으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거겠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써줘요? 청소하자. 대안이가 청소할 거야? 그래, 그럼 대안이가 이렇게 청소해. 이거 잡고. 그렇지. 자, 청소해.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이, 착하다. 구석구석 저쪽도 해야지, 저쪽도. 그렇지, 구석구석. 아이, 좋다. 아이, 착하다. 태연아, 태연아, 태연이 다 했으니까 이제 만세도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럼 13곳 만세 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만세 주자. 잘했어, 이제. 대안이가 갖다 줘요. 자, 만세, 대안아. 만세야, 대안이 형이 준대. 자, 이거 준대. 만세가 해봐, 이제.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거 하면 되잖아, 이제. 만세가 해봐. 그렇지. 자, 이제 만세가 여기 구석구석 해봐. 여기 해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떼쓰고 할 때 그렇게 열 셀 때 동안 이렇게 기다려주면 따라오더라고요, 신기하게. 열 딱 세면 그땐 딱 놓고 딱 오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마법의 10초. 잠시 후 천하무적 오둥이가 다시 뭉쳤다. 생일맞이 5인 5세 구스 먹방부터 송국열차와 이국열차의 동반 라이딩까지 개성 만점 오둥이가 함께한 특별한 하루가 공개됩니다. 한편 지온이와 아빠는 오, 제가 저기 또 있다 뭐가 뒤가 물이 첨벙첨벙 나오네. 물이 쫄쫄쫄쫄쫄쫄 나오는데 오, 물이 나와, 물이 나와. 곰 톡톡해져. 안 예뻐해져요. 안아주세요. 해주세요. 배가 고픈 지온이를 위해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는데요.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는 고소한 치즈 퐁듀. 지온이도 좋아할까요? 아? 눈 어디 있어? 눈. 눈 해봐. 눈. 눈 해봐. 눈. 어? 아. 어. 조니 코 어디 있어? 코. 코 해봐. 코. 코. 오빠. 조니 입 어디 있어? 입. 입. 새로운 사랑 다 질투는 조금. 지훈아.
시집갈까? 냄새는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망설여? 아빠 봐. 어? 치즈만 줘? 맛있어? 네. 이거 아빠 먹어볼까? 네. 소금 술 줘야겠는데 맛있지 지금. 이번에 따뜻하고 달콤한 초코 퐁듀 정말 맛있겠는데요? 준아 이거는 우리 갖고 왔다가 엄마 줄까? 엄마 이거 만들어줘야지. 그래? 그건 지원이 먹고 이거 엄마 만들어주자. 엄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거를 뿌려줘 여기. 그렇지 이렇게 뿌려봐. 덕과 옳지. 그날 저녁 온종일 즐거웠던 지온이는 일찌감치 꿈나라로 떠나고 아빠만 혼자 주방에 남았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자궁이 약간 남자분이니까. 아 믿기지가 않아. 아휴 인형이지 이게. 자네 배우 한번 해보겠나?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뭐해? 오늘 저거 뭐 사진 찍은 거 프린트 해갖고 앨범에다 정리하고 있어서 지금 나 혼자 감탄하고 있어. 컸지 사진으로. 너무 아가씨 수십 번도 더 변했어. 막 뚱뚱했다 훌쩍했다 이러다가 진짜 못생겼었어. 어. 지금은 인형이야 인형. 찍은 게 다 이뻐. 팔걸 주세요. 아니 진짜로 이거. 아 이건 내일 어디 자판 깔아놓고 팔아도 사람들이 너무 이뻐서 사갈 것 같아 이 사진은. 어머. 아 입술이. 아 그만해. 오늘의 이 행복한 기억들이 내일이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겠죠? 아빠는 지온이의 모든 순간을 가슴속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2주 전 사진인데 보면은 부쩍 커버리고 그때는 좀 애기 같고 작고 그럴 때 이제 앨범 볼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또 어떻게 클까 그리고 야 말을 하면 어떻게 어떤 대화를 할까 그런 게 기대도 되지만 그런 거는 언젠가는 다 금방 될 거니까 최대한 이렇게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한편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어느 날 분홍빛 봄기운으로 가득한 이곳은 시즈오카에 위치한 아타미 매화공원입니다. 700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있는 이곳은 일본에서 매화꽃이 가장 빨리 피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꽃향기가 가득한 거리에 많은 가족들이 봄내음을 만끽하는 이곳에 추블리 부녀도 함께했습니다. 딸바보 성훈 아빠가 사랑에게 보여주고 싶은 핑크빛 봄나들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올라. 떨어지. 떨어지. 봐봐. 떨어지 봐봐. 이제 봐봐. 핑크색.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이게 사람 봐봐
흰색 그 흰색 있잖아. 흰색은 매화. 네. 어, 그렇지. 매화. 이거는 이런 좀 색깔 있잖아. 이거는 홈매화. 홈매화. 그렇지. 홈매화. 자. 어, 여기다. 여기네. 자, 야키구리다. 아, 야키구리. 아, 아, 이거 뭐. 먹어봐. 아, 해봐. 아, 매. 훨씬 나와. 1000원. 아, 맛있어. 130g인데 どれ ぐらいなんですか? 7個ぐらい. 300g. 300g.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잠깐만, 우리 기다리자. 사라, 응? 옛날에 거기 인사동 가기 전에 먹는 거 기억나? 안 나지? 먹었잖아. 한국 거랑 일본 거랑 조금 틀린 거 아니야? 맛이가. 한번 먹어보자. 어우, 너무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자, 어. 인가. 아. 아빠. 아. 아, 먹어요? 오케이.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다. 이번엔 따뜻한 조교탕에 발을 담가 보기로 하는데요. 양말 벗어야 되고. 자, 투이. 여기 반대. 응? 방구했지. 방구했지. 뿌했지. 냄새가 장난 아닌데. 뿌했지. 자. 우와. 그렇지. 여기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하면 조금 기분 좀 좋지. 다리라도 이거 하면 저 피로가 풀려. 따뜻해. 응? 따뜻해. 자, 그러면 펭귄 먹을까 아니면 판다 먹을까? 판다도. 응. 펭귄. 진짜. 오늘 아침 사랑이와 손맛 좋은 아빠가 함께 만든 소풍 도시락. 오. 앙증맞은 팬더 주먹밥.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이고, 이거 다 떨어졌네. 아이봐. 아이고, 귀 없어졌다. 사랑아, 귀 먹어서 귀 없어졌다. 아이고. 어때, 맛있어? 응? 한 번도 판다. 한 번도 판다. 판다, 판다, 판다. 응, 아니, 판다. 잡아. 귀 떨어진다. 와, 귀, 똥. 그거 먹고. 눈 없어졌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혼자서 이제 화장실도 가거든요. 옷을도 자기도 갈아입고 또 밥도 뭐 자기도 자기 손으로 뭐 먹고 대화도 이제 되고 네,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아 진짜 많이 컸구나. 한편 오둥이의 만남을 준비하는 쌍둥이네. 아빠 영상 통화 한번 할게. 너는 움직이지 마. 안녕하십니까, 네. 형. 안녕하세요. 휘재 아저씨. 휘재 아저씨.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삼둥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해. 어? 서준 어, 어떻게 알았어? 박수! 박수! 박수 해야지. 박수! 와, 아, 형 너무 컸다. 아, 뭐. 형 우리 어, 알았어. 아유 이제 준비하고 가려는 참이에요. 조심히 저 준비하고 천천히 오세요. 형, 우리는 어차피 하나예요. 빨, 민구가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재미 없어. 우리 집에 오면 재미 있어. 재미 없어. 형 이따 봬요. 다행해요. 뽀뽀. 뽀뽀. 그렇지. 만세도 뽀뽀. 자, 민국이도 뽀뽀. 삼촌 뽀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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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시 뵐게요. 네, 형. 예. 네. 와, 많이 컸다. 형들 많이 컸어. 우리 삼둥이랑 쌍둥이랑 하루 차이잖아요. 딱 1년. 그래서 생일이니까. 모여서 한번 하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욕심이지만 민국이랑 또 뭐 대안이 만세가 재미없어를 기억할지도 모르겠고 삼촌을 기억할지.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요요요? 서준이. 어? 서준이 서준이. 동생들 이름이 서 어디 서준이야? 아니야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야? 응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 서준이야? 서은이 서준이하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생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 하루. 생일? 어. 생일? 어, 우리 케이크 자르러 가는 거야. 생일 파티하러. 노래 연습할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그렇지, 아이 착하다. 자, 이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아이 착하다. 아버지 서준이 먼저 온 거예요? 네, 서원이 서준이 만나러 온 거예요. 자, 아버지 따라오세요. 자, 내리세요. 아이 착하다. 내리세요. 어, 서원이 서준이 여긴가 보다. 쌍둥이 유모차이다. 너네 바지는 입고 있어야지. 뭐? 어, 왔다. 왔다. 야, 이게 뭐야? 이러고 있을 때.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들어가자. 재미없는데, 재미없어!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어, 신발 벗고. 어? 형들 왔지. 아이, 반가워. 형들 반가워. 형들 사랑해요. 어, 이거 받아줘.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안세요, 여기 어. 신발 벗으면 돼요. 어. 아이고, 좋아. 아, 형, 잡아당기지 말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형. 아니, 이사하고 제가 첫 손님이라고. 아직 형, 지금 정리 거의 아... 돼가는 중이에요. 형, 여기가 형 밑에가 비어있어요. 공동 로비로 비어있어서 완전 그냥 무방비. 아... 여기 뛰어도 되구나. 네, 네, 네. 뛰어도 되구나. 네, 네, 네. 전혀 상관없어요. 누가? 오늘 멍멍이는 없어? 자, 여기 멍멍이 없어. 서원아, 서원아, 삼촌이 줄게. 삼촌이 줄게. 자, 다음 민국이 봐. 어. 아니야, 이서원, 너는 거짓도 안 보. 너는 책도 안 보면서 왜 갑자기 피곤한 것 같은데? 아유, 이사해나 고생했겠어요. 와이프는 이미 뭐 거의 실신 상태고요 지금. 아, 왜 그래? 민국아. 민국아, 동생 보자. 동생 본대. 아니 아니야, 민국아. 아이 착하지. 동생 책이잖아. 동생 보라고 주자. 이서준, 감사합니다. 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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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착하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착해. 민국이 착해. 아빠 안아줄게. 일로 와봐. 아이 착해. 아빠 안아줄게. 자. 오. 아이 착해. 서원이 읽어줘? 어, 만세야, 만세야. 만세야. 이게 위험한 게. 아. 가끔 하다가 애들 목에 걸리는 경우 장난치다 떨어져서 목에 걸리는 거. 아, 그래요? 그래서 물을 우리 다 높여놨거든요. 아, 높여요? 줄 다 무조건 높여놨어. 아, 하긴 너무 높겠다 싶었어. 일로 와봐. 주스 한 잔 줄까? 네. 아이 착하다. 주스 주세요. 기다리세요. 왜? 어, 소파에 가서 앉아야 주스 주신대. 태연이가 꺼내줘 봐봐. 자, 서원이 꺼내줘 봐봐. 아, 서준이야, 그렇지,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다 앉아야지. 민국이도 앉아야지. 자, 만세랑 민국이, 자. 자, 조심해서 먹어요. 우와, 진짜 맛있다. 자, 여기 있어, 서준이. 자, 짠. 짠, 짠. 어? 민국이 잘 먹네? 어, 둘이 친해진 거야? 만세 형이랑 서원이랑? 민국아, 민국아. 한 주 기억나? 어디서 있었어? 그때 막 돌 던졌지? 민국아, 한 주 기억나? 어디서 있었어? 그때 막 돌 던졌지? 삼촌이 뭐라 그랬지? 아빠, 아빠, 뱀이 왔어! 뱀이 왔어! 재미없어! 했지? 재미없어! 아, 맞아, 대안아. 만세야, 삼촌이 뭐라 그랬지? 재미없어! 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너희도 너무 컸다. 민국이, 대안이, 그동안 삼촌 안 보는 사이에 엄청 컸어요. 너네 손으로. 아, 그거 책꽂이. 제 집이야? 응, 여기 새로운 집이에요. 여기 공룡 삼촌집? 어, 여기 공룡 삼촌집. 여기 나무집? 어, 여긴 나무집인데 저기다 이따가 저기서 공룡들 나와. 아, 착하다. 공룡이 나와? 어, 아니, 어, 공룡. 맞아. 여기 뒤에서 공룡이 이 봐봐.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 진짜 재미없는 거.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공룡이 나왔어. 우와, 나왔다가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나. 딱. 노래 끝나. 딱.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나. 딱. 노래 시작했다, 노래꾼. 자! 민국아, 이건 재밌어?
재미없어 할 때 빵 터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 컸다고 재미없어 했더니 아우 재미없다고. 어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도 큰 만큼 대한민국만큼 많이 컸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삼촌이 내는 거를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까? 이거 문제 맞추면 선물 줄 건데 아 아무도 못 맞히네. 어? 이소준 뭐라고? 이거 뭐라고? 어? 어? 이소준이 이거 떡이래 서준이가 맞았어.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저게 뭐야? 이거 뭐야? 파인애플. 이거 뭐야? 우와. 로봇들. 우와. 이거 뭐야? 테이비. 그렇지.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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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어떻게 하지? 공룡이 어떻게 걸어? 공룡 어떻게 걷지? 예. 대안이 해봐봐. 공룡 어떻게 걸어? 대안아. 디플로더구스가 도망가야지. 어이구 어이구. 이겼어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인어 감자? 인어 감자? 이거 뭐야? 인어 감자 보여줘요. 어 이게 뭐야? 우와! 인어 공주 보여줘요? 만세가 인어 공주 좋아해요. 아 인어 공주 좋아해요. 여기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 안 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서준! 이서준! 돼지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예요?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영역차 갖고 왔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이름이 뭐야? 이건 이름이 뭐야? 그렇지, 이건 이름이 뭐야? 그렇지. 이건 뭐야? 어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안 돼 안 돼. 어 어 어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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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민구야 민구 싸우면 안 돼. 싸우려면 안 돼. 싸우자. 왜 왜 왜? 너 일로 와봐. 싸우면 아무도 못 갖고 놀아. 일로 싸우면 봐봐요. 싸우면 아무도 못 갖고 놀아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일로 와. 저 의자 갖고 와요. 의자 갖고 와요. 만세도 의자 갖고 와요. 빨리 갖고 와요. 빨리 빨리 갖고 와요. 이제 방 잠깐만 실례할게요. 갖고 들어가세요. 방 갖고 들어가세요. 자 여기 벽 보고 앉아요. 여기 아니야. 여기 보고 앉아야 돼. 자 여기 보고 앉으세요. 둘이 싸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안 싸울 거죠? 네. 자 앞에 보고 5분 동안 반성하세요. 앞에 봐 이제 차려. 만세 차려. 민국이 차려. 아이들이 다른 집에 갔다고 해서 밖에 나갔다고 해서 그 훈육을 안 하게 되면 어 밖에 나가면 괜찮나 보대 하면서 더 엉망이 될 것 같아서 그 훈육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요. 이거 뭐야? 어, 뭐 거북이? 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어, 혼나고 있어요 지금. 맴매하고 있지? 아니야, 아니야. 서준아. 어, 치킨. 꼬뀨. 아니야, 아니야, 형 거야, 형 거. 서. 삼촌이 붙여줄게. 너 갖고 와. 서은아, 너 형 미안해. 삼촌이 붙여줄게. 삼촌이 붙여줄게. 공룡 아픈데? 어, 공룡이 아픈데 삼촌이 해줘가지고 괜찮대 이제. 어? 뇽 뇽? 응, 이제 안 아프대. 자,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별 말씀을요.
둘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싸울 거예요? 안 싸워요. 네, 싸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어, 일로 와. 둘이 안아줘. 아니, 둘이 안아줘. 둘이 안아줘. 민국이 안아줘야지. 마, 안아줘. 뽀뽀. 뽀뽀. 아빠 안아줘야지. 어, 아빠 뽀뽀. 뽀뽀. 싸우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의자 앞에 나가세요. 의자 앞에 나가세요. 민국이도. 형, 맛있겠다. 생일이니까 네. 간단하게 국수 어때? 그래, 좋아요. 국수, 형. 금방 할게요, 금방. 뭐가 됐든, 네. 네, 네. 금방 할게요. 잠깐만 봐주세요. 네, 놀러 오면 밥 안 해야 돼서 너무 좋아요. 미안하긴 한데. 아니야, 형. 형, 금방 할게요. 형, 별거 없어. 금방 할게요. 네. 우리 그림 맞추기 게임 해보자. 어, 이게 뭐야? 무지개. 이야! 우와! 이야! 무조건 톤이 높아야 돼. 우와! 무조건 톤이 높아야 돼. 우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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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우와! 우와! 기다려.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민구가 저 만지고 싶어? 일로 와봐. 앞뒤 만져봐봐. 자, 일로 와봐. 앞뒤 만져봐. 앞뒤, 앞뒤. 아니, 아니, 아니.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앞뒤. 아 뜨겁지. 만지면 안 돼, 알았어요? 자, 어, 그래. 어? 아유, 보통 일이 아니야.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동치미국수. 고생한 만큼 맛도 있을까요? 생일 축하, 삼촌이, 국수야. 삼촌이 국수 해주셨어. 이거 봐봐. 국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둥이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 기다려봐. 자, 맛있게 먹어요. 맛있다. 아이 잘 먹는다. 야 맛있어? 얘들아 맛있어? 맛있구나. 잘 먹는 거 같아. 아이 맛있다. 아이 잘 먹는다. 아 형 얘들 안 흘리고 먹는 게 어때요? 삼동이는. 아 이게 턱 빠지면서. 대한아 맛있니? 만세야 맛있니? 어, 대답 없어. 진짜 맛있나 봐. 이제 천천히 먹어. 천천히. 맛있어요? 형 안 들어도 돼요? 혹시 잡채 있어요? 잡채? 어. 있어요. 저랑 잡채를 나눠주시죠. 아이고. 아빠도 잡채 먹는다. 아빠도 잡채 먹어야지. 진짜 맛있다. 그럼 더 먹을게 이거. 네 형님.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먹어. 형.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잡채도 먹고, 옳지. 아유, 만세 착하네. 만세 포크로 먹어서, 아유, 착하다. 이렇게 먹어봐, 이거 맛있어. 아유. 낮잠 자자. 일로 와봐. 옷 벗고 낮잠 자자. 민구가 누워야지. 기저귀가 다리만. 그렇지. 기저귀 맞춰. 기저귀 맞춰. 조잘조잘 신나게 놀더니 예쁘게 잠든 모습은 아기 천사들 같네요.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오늘. 지금쯤 아이들은 어떤 재미난 꿈을 꾸고 있을까요? 언제나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 그리고 든든하게 그 곁을 지켜주는 아빠가 있기에 오늘도 오둥이는 부쩍 자라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 삼촌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네. 잘 잤어요. 태연아, 삼촌 한번 안아줘야지. 어, 옳지. 아이고, 잘 잤어요. 뽀뽀. 뽀뽀.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니, 그래서 살 엄청 빠진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들 보니까 찔레야 찔 수가. 아니 난 엄청 쪘거든 지금. 정반대로. 형이 힘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예? 힘든 거라고. 아니 똑같이 힘든데 왜 난 찌고. 아니 나는 근데 나는 운동을 안 하면 찌거든. 그나마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하면 조금 유지는 되는데 운동을 못 하니까 아주 살이 그냥. 술은 조금 하시는데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도 맨날 끊었다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완전 아 천이산 좀 한번 끊게 돼 있어. 확실하게 아니 끊었다고요. 확실하게 끊게 돼 있어. 자전거 있어요 지금 집에? 아 뭐 그냥 뭐 원래 하나 있었는데 아기일 때문에 못 타니까. 아니 안 그래도 뭐 생일이고 해서 그래서 뭐 선물 뭐 할까 하다가 아 2분 열차 해야겠다 해서. 저 이름 몇 채 준비돼 있어요. 오늘 다행이죠. 날도 풀려서 따뜻하고 한데 이북 열차나 타나. 트라이애슬론 전체전으로. 어. 그냥 자전거 타고 나가자. 오케이. 애들 좋아하네. 우리 서원이 손잡아줘. 만세야 서원이 손잡아줘. 서원이 데리고 오세요. 그렇지. 서원아 타볼까? 아이 형들이랑 잘 놀아. 서원아 딱 한 번만 타보자. 아빠랑 한 번만 타보자. 아빠랑 한 번만 타보자. 재밌을 거야. 타면 재밌을 거야. 서원아. 자 이거 봐봐.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거 봐봐. 우와 아빠. 우와. 우와. 서원아 이거 봐봐. 서원아 재밌어. 이거 봐. 아니야. 서원아 재밌어. 바꾸기 줄래? 바꿀 줄래? 그래. 이거 봐 간다. 가보자. 서원아 움직이지. 여보. 여보 가져가. 여보 가져가. 자. 그. 아빠. 아빠.
서훈아 재밌지? 재미없어? 야 아빠도 이거 오랜만에 자전거 타는데. 야 간다. 생일 축하드려니 생일 축하 만세 생일 축하 민국이 생일 축하 대한민국 좀 더 따라와 자전거 타고 오이모이 끝나 흥이 올라서 또다 선생님 먼저 샤 여기 또 승리 자전이다 예 와인 아빠의 꽃도 새고 꽃이 왔었어 가요 따라가요 서원이 서준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야, 성공 열차하고 이륙 열차가 같이 간다. 와. 사촌 자전거 아빠 자전거. 사촌이랑 아빠 자전거. 삼촌이랑 아빠 자전거. 네. 엉클. 어? 엉클들 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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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기분 좋죠? 네. 아버지도 오랜만에 날씨 풀려서 기분 너무 좋아요. 소리 질러. 이야. 그렇지. 이야. 이야. 그렇지. 야, 이 풍경 이거를 스트레스 그렇지. 푸는구나. 출동! 자, 소리 질러, 예! 예! 그렇지! 그렇지, 반세도 야! 야! 예! 우와! 헬리콥터 안녕! 안녕! 어? 어, 헬리콥터. 저 헬리콥터. 어때, 따라오네? 오랜만에 나왔지? 아. 조린이 아빠 따라와. 네, 가요. 저도 전, 저준이 잠시 어지게 계세요. 저준이 잠시 어지게 계세요. 삼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 드디어 시작된 오둥이의 합동 생일잔치. 먹고 또 먹고 푸짐한 생일 기념 만찬부터 어김없이 시작되는 오단블리까지 아 만세! 자충우돌 생일 만세, 파티가 아빠, 공개됩니다 한편 지온이를 찾아온 손녀바라기 할아버지 아이고 더 컸구나 며칠살 그런데 엄아빠를 물끓게 만든 할아버지의 폭탄 발언 과연 무엇일까요? 아빠가 그려줄게 오늘도 사랑의 웃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추아빠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빠가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70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